네, 미국에서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등 남부 3개 주에 토네이도가 발생해 어린이가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화면으로 보시죠. 형체를 알 수 없는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. 포크레인과 굴착기가 정리하는 잔해들 속에서 살림살이들이 보이는데요. 뼈대만 남은 자동차는 날카로웠던 토네이도의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. 13일 미 중부 지역에 닥친 겨울 폭풍으로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, 루이지애나주 등 남부 3개 주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. 루이지애나주 파머빌에서는 남자의 한 명과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We did locate a young child about a half a mile from the house. It's really a sad situation, and it's most one of the most unusual things I've ever seen. 특히 이동식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. 최소 20명이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몇몇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